Dominer n'est pas gagné. On a fait une bonne première mi-temps. Après, on voit qu'à ce niveau-là, les erreurs, elles se payent cash. Et on doit apprendre de ça.마르키뉴스가 오른쪽에 하키미에게 에이스 모나코 압박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메시가 다시 뒤로 돌려주면서 하키미 이드리사 게이에 자 압박하면서 볼 뺏어내고 있는 에이스 모나코 아 지금도 위험했던 장면에 태클 수아메니가 예, 책임을 잘 졌어요. 자 일어나지를 못하고 예. 있는데요. 음바페 베르나시 방금 또 부상으로 나갔는데 네. 슈아메니 태클 자국이 지금 남아있죠 저 앞에. 야. 야 좋은 패스입니다. 그러나 어느 팀인가 세 명의 에어 싸우고 있는 슈아메니. 슈아메니가 보르도에서 이적해서 이렇게 발전할 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완전 뭐 에이스 모나코의 그 그라운드 지휘자가 됐죠. 네, A 대표까지 이제 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뭐 21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습 나가더라도 숫자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 선수와 선수 간의 간격이 멀어 보이는 네. 보르도 아닙니까? 벤 예데르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모나코의 공격, 벤 예데르 아, 복점. 그러기 위해서는 수점이 필요합니다. 아,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지도 맨사 빠릅니다. 그러니까 수비수가 최근에 빨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저런 거예요. 그렇죠. 암두 네. 디알로. 싱싱한 돌파 디알로. 하지만 뺏깁니다. 추아메니. 추아메니가 쭉 밀어줍니다. 예데르에게. 예데르. 펜 예데르. 왼쪽으로 야콥스가 너무 길었습니다. 또 후반전에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빠브레가 갈 수도 없단 말이죠. 네. 오! 오! 골키퍼 돈나룸바 마르틴스의 헤더를 쳐냅니다. 결정적 아, 기가 올라갔나요? 입니다. 소피 양디옥. 슈아메니. 슈아메니의 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아, 그러나 골라인 아웃됩니다. 벤 예데르가 헤더를 이제 밀어 주려고 했었는데 소피 양디옥 넘어졌습니다. 골로빈 자, 붙여줬습니다. 헤딩 뒤로 흘렀습니다. 추아메니 슛! 오! 들어갔어! 추아메니 골! 첫 골 만들어내는 추아메니! 셀레브레이션 없죠? 네, 상대팀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있는 오랄리앙 추아메니 골입니다. 자, 이게 슈팅이 좀 불안한 자세에서 됐는데 마지막에 네. 볼란트가 터치가 된 건지 좀 화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상대팀에 대해서 이제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않은 경기를 진행되는데 오른장으로는 선수가 크게 넘어 이런 퇴장이죠? 추아메니가 경고가 있었어요. 자, 퇴장을 당합니다. 네. 본인도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도 네. 멋쩍은 미소를 보이긴 하는데 자, 주심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벤예르 선수가 이제 어필을 해보는데 예르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추아메니 슛! 오! 골대 강타! 야, 10대 소년이 이렇게 슈아메니 급성장을 할 수가 있나요? 자, 이 축구에 대한 어떤 그 감이 힘도 있고 지금은 뭐 이 그냥 선체로 때리지 않습니까? 네, 아 발목 힘이 네.